197 우발이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천파국의 논이 실적의 한가못 기슭에 계셨다. 그때 존자 우발이는 해질 무렵에 참선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다른 업을 짓고 다른 업을 말한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세존께서는 대답하셨다.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면전에서 가르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고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면전에서 가르치는 율을 준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율을 주고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준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율을 주고 마땅히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율을 준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율을 주고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율을 준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율을 주어야 할 자를 꾸짖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에게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율을 준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를 아래에 두고 마땅히 아래에 두어야 할 자를 꾸짖는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아래에 두어야 할 자를 위로 올리고 마땅히 위로 올려야 할 자를 아래에 둔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위로 올려야 할 자를 물리치고 마땅히 물리쳐야 할 자를 위로 올린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물리쳐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고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를 물리친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를 근본을 조차 다스리고 마땅히 근본을 조차 다스려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준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근본을 조차 다스려야 할 자를 몰아내고 마땅히 몰아내야 할 자를 근본을 조차 다스린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몰아내야 할 자에게 참회의식을 보이게 하고 마땅히 참회의식을 보이게 해야 할 자를 몰아낸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참회의식을 보이게 해야 할 자를 다스리고 마땅히 다스려야 할 자를 참회의식을 보이게 한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며 율다운 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니라. 우발이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다른 업을 짓고 다른 업을 말한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면전에서 가르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고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면전에서 가르치는 유를 준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유를 주고 마땅히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준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유를 주고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유를 준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느니라.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유를 주고 마땅히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유를 준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유를 주어야 할 자를 꾸짖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에게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유를 준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를 아래에 두고 마땅히 아래에 두어야 할 자를 꾸짖는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아래에 두어야 할 자를 위로 올리고 마땅히 위로 올려야 할 자를 아래에 둔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위로 올려야 할 자를 물리치고 마땅히 물리쳐야 할 자를 위로 올린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느니라.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물리쳐야 할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고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를 물리친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를 근본을 조차 다스리고 근본을 조차 다스릴 자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준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근본을 조차 다스려야 할 자를 몰아내고 마땅히 몰아내야 할 자를 근본을 조차 다스린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몰아내야 할 자에게 겸손하고 마땅히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해야 할 자를 몰아낸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해야 할 자를 다스리고 마땅히 다스려야 할 자를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한다면 이것은 법답지 않은 업이요 율답지 않은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있느니라.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화합해 살면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곧 그 업을 말하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요 율다운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없다. 우발이여, 만일 비구들이 서로 화합해 살면서 마땅히 면전에서 가르치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면전에서 가르치는 유를 주고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기억해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유를 주며 마땅히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제정신일 때 가르쳐주는 유를 주고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유를 주며 마땅히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유를 주어야 할 자에게는 마땅히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유를 주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으며 마땅히 아래에 두어야 할 자는 곧 아래에 두고 마땅히 위로 올려야 할 자는 곧 위로 올리며 마땅히 물리쳐야 할 자는 물리치고 마땅히 기억할 자는 곧 기억하며 마땅히 근본을 조차 다스려야 할 자는 곧 근본을 조차 다스리고 몰아내야 할 자는 곧 몰아내며 마땅히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해야 할 자에게는 곧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하고 마땅히 다스려야 할 자는 곧 다스린다면
이것은 법다운 업이요 율다운 업으로서 대중에게도 또한 죄가 없느니라. 우발이여, 너는 마땅히 짓는 업에 따라 곧 그 업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면전에서 가르치는 율을 줄 자에게는 곧 면전에서 가르치는 율을 주고 마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율을 주며 마땅히 제정신을 때 가르쳐주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제정신을 때 가르쳐주는 율을 주고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율을 주며 마땅히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율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곧 그대라고 부르며 죄를 추궁하는 율을 주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곧 꾸짖고 마땅히 아래에 두어야 할 자는 곧 아래에 두며 마땅히 위로 올려야 할 자는 곧 위로 올리고 마땅히 물리쳐야 할 자는 곧 물리치며 마땅히 기억해야 할 자는 곧 기억하고 마땅히 근본을 조차 다스려야 할 자는 곧 근본을 조차 다스리며 마땅히 몰아내야 할 자는 곧 몰아내고 마땅히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해야 할 자는 곧 교만하지 않음을 보이게 하며 마땅히 다스려야 할 자는 곧 다스려야 한다. 우발이여, 너는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우발이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